안녕하세요 여러분, 유튜버 성구입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외갓집 밥상 왔습니다. 네. 오늘은 기사식당 정식을 먹었어요. 여기 맨 왼쪽에 있는 기사식당 정식 호모 셀프고 뷔페입니다. 한식 뷔페. 이것저것 다 있고요.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. 먹는 걸 따로 보여드리긴 좀 힘든데 일단 소리만 들으세요. 이렇게 떠먹는 거랑 소리만 들으시면 뭐. 두부가 이렇게 또 요즘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도 맛있어갖고 멀리서 일부러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답니다.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. 마카로니. 이거 이제 사라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? 사라다라고요. 샐러드 아닙니다. 샐러드입니다. 영어로 샐러드, 우리말로 사라다. 그죠? 그것만 우리한테 줬구나. 먼저 주고 그 다음 거는 그거 똑같이 준 거야. 하다 보니까 다 덮어버렸네. 어떻게 다 먹지? 이건 다 우리 몸에 좋은 한식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두 번째 먹는 거예요, 제가.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요 대성리까지 갔다 왔습니다. 청평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늑장을 부려서 청평을 못 갔습니다. 가도 뭐 어차피 뭐 갈 데도 없고 문장 결투 그래서 청평 가나 마나고요. 전기자전거 한번 빌려서 가려고요. 아, 생전 처음 전기자전거 타보게 생겼네. 이거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, 여러분? 서울 낮 12.5도 오늘.
5분 지났습니다. 네, 끊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